안녕하세요. 아인스의 데일리 피규어 뉴스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굿스마일에서 나오는 넨드로이드 록시 미구이디아입니다. 가격은 6,800엔, 제품 사이즈는 약 10cm입니다. TV 애니메이션 무직전생, 이 세계에 갔으면 최선을 다한다에서 수성급 마법사로 루데우스의 스승 록시 미구이디아가 넨드로이드가 되어 등장합니다. 교환용 표정 파츠는 세 종류가 구성되어 있고요. 모자나 로브는 탈착이 가능합니다. 옵션 파츠인 지팡이도 충실하게 재현했습니다. 스케일 피규어 소식에 이어 넨드로이드로도 나오는 록시입니다. 극중 초기 복장 모습을 구현하여 상품화되었고요. 개인적으로는 이 마법 이펙트의 구성이 빠진 게 조금 아쉽습니다. 다음은 구스마일 아츠 상하이에서 나오는 에반테 오후의 땡땡이 버전입니다. 가격은 17,700엔, 사이즈는 1/7 스케일, 약 11cm입니다. 스마트폰 게임 레드 프라이드 오브 에덴에서 여신 에반테가 1/7 스케일로 피규어화됩니다. 돌파후 모습을 모티브로 입체화했다고 하고요. 집에서 커다란 푹신한 베개에 기대어 과자를 먹고 음료수를 마시고 음악을 듣고 게임을 하는 여신의 휴일을 재현했습니다. 투명감 있는 스커트도 세세하게 재현되어 있고 트윈테일이 풍성하게 펼쳐져 머리카락 세세한 부분까지 볼거리가 풍부하다고 합니다. 흰 스타킹은 비치는 듯 색을 입혀 사랑스럽고 섬세한 발끝도 엿보인다고 하고요. 감자칩, 드링크, 컴퓨터, 귀여운 인형이나 게임기 등 여신이 좋아하는 물건들도 파츠로 부속되어 있습니다. 베이스에는 리얼한 카펫을 사용하여 푹신함을 연출했다고 합니다. 모바일 게임의 여신이지만 너무나 프리한 모습의 에반테 피규어 상품이네요. 소품들의 구성이 전체적인 분위기를 잘 살리는 형태로 나온 것 같습니다. 다만 베이스의 카펫 구성이라서 때타기 쉬워 보이는 게 조금 불편하긴 하네요. 다음은 오렌지 루즈에서 나오는 넨드로이드 다자이 오사무 암흑시대 버전입니다. 가격은 5,000엔, 제품 사이즈는 약 10cm입니다. TV 애니메이션 무노 스트레이독스 암흑시대에서 포트 마피아의 최연소 간부 다자이 오사무를 넨드로이드화했습니다. 교환용 표정 파츠는 세 종류가 구성되어 있고요. 외투는 탈착이 가능합니다. 옵션 파츠에는 권총, 위스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나온 다자이의 과거 모습을 넨드로이드로 제품화했습니다. 옵션 파츠가 다양하지 않지만 일반 다자이와는 다른 구성이라서 넨드로이드 특유의 확장 아이템으로 봐도 좋을 듯 싶네요. 다음은 맥스팩토리에서 나오는 페코린입니다. 가격은 9,800엔, 제품 사이즈는 약 14.5cm입니다. 프린세스 커넥트 리다이브에서 미식전의 길드마스터 페코린느가 피그마로 등장합니다. 교환용 표정 파츠는 총 4종류가 구성되어 있고요. 부속품으로 프린세스 소드와 큰 주먹밥이 구성됩니다. 프린세스 소드는 등에 칼집에 수납이 가능합니다. 스케일 피규어, 넨드로이드, 다양하게 상품화가 되고 있는 페코린느입니다. 다른 옵션품이 적은 대신 표정 파츠가 4개나 부속된 구성을 보여주고 있네요. 전반적으로 잘 나왔다는 생각은 드는데 유니온 버스트 이펙트가 빠진 건 상대적으로 아쉽게 느껴집니다. 이상 오늘 준비한 상품들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상품 중에서 인상 깊은 상품을 고르자면은 맥스팩토리에서 나오는 피그마 페코린느를 고르고 싶네요. 스케일 피규어와 넨드로이드에 이어 피그마로도 등장하는 페코린느입니다. 기본적인 외형 재현률은 상당히 좋은 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옵션 구성은 무장과 주먹밥을 빼면 표정 및손 파츠로 매우 심플하긴 하지만 표정 파츠가 4가지나 있어서 다양한 표정 연출이 가능하며 주먹밥을 비롯하여 페코린느의 포인트가 되는 표정 및 포즈 연출이 가능한 구성들이라 충분히 유용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유니온 버스트용 이펙트 정도만 더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기에 상대적으로 높아 보이는 가격대도 구입 장벽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준비한 상품 중에서 무엇이 가장 인상 깊으셨는지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데일리 피규어 뉴스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발매 소식들 모아서 찾아뵙도록 하죠.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